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활 일자로 쓰는 연습입니다. 우리 활 일자로 쓰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쉬운 방법을 가져와 보았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 저희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셔서 일단 제가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악기를 들고 있으면 활을 이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활을 끝에다가 위치하고 밑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밑에 부분을 누군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활 방향을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활을 사용할 때 위에서는 손목이 살짝 올라오죠. 그리고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중간 부분에서 팔이 앞으로 밀어주면서 손목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죠. 이 손목 모양을 신경 쓰시면서 이 활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이렇게 활을 써야겠구나라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가 여기 끝에를 잡아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제 혼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혼자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잡았다 치면은 여기서 시작할 때 손목 어떻게 해요? 꺾기 쭉 내려가요.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손목 요 모양 되게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요렇게 다시 한 번 더 쭉 내려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느낌이 적응이 됐다, 한 10번 정도 반복됐다 하면 이제 활을 그을 거예요. 뭐 라줄이든 솔줄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의 길을 손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는 건데요. 만약에 활을 이제 대고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 덜덜거리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활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끽익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활의 소리가 안 나는 상태에서 이 손 모양만 길만 따라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저희가 단계별로 이제 활의 그 일자로 쓰는 연습을 좀 더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연습을 가져왔거든요. 좋은 방법은 이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 가셔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연습할 때는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 이제 브릿지와 나의 활이 11자를 유지하면서 그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나를 체크해줘야 돼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